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하태원입니다. 7월 21일 썬데이 뉴스쇼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자, 먼저 태풍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소멸했지만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본부 연결해 피해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혜 기자, 밤사이 피해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북 영덕과 울진, 전남 거문도 등지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있고 남해 동부 앞바다와 동해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어제 한반도에 도달한 뒤 곧바로 소멸됐지만 폭우와 강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엔 부산 남구 주택에서 균열이 발생해 6가구 주민 9명이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했습니다. 앞서 전날 밤엔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태풍을 피해 선박을 이동하던 어민이 다리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 등지에서는 서울 여의도 면적에 가까운 2,454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침수된 주택은 모두 30동으로 간밤에 추가 침수는 없었고 오늘 아침 물 빼는 작업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일부 도로와 여객선은 여전히 통제돼 있는데요. 하늘길은 다시 열렸습니다. 어제 14개 공항에 195편이 결항됐는데 전부 운항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1시간 전쯤인 11시 4분에 경북 상주시 북부서쪽 11km 지점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3.9 정도면 창문이나 건물의 흔들림을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충북과 대전, 세종시, 그리고 경북, 충남, 대구 등지에서 총 265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1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신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